제6호 태풍 카눈. 한반도 중심축을 따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한반도를 집어삼킬 기세로 북상 중인 카눈. 2012년 가을 태풍 삼바와 경로가 유사한데요. 당시 태풍 삼바가 한반도를 훑고 소멸할 때까지 두 명이 사망하고 천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었죠. 50만 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. 피해액만 무려 3,600억 원에 달했습니다. 그런데 이 태풍 카눈, 삼바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. 해수면의 온도가 높을 경우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 태풍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현재 태풍의 통로가 될 남해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, 2도 높기 때문입니다. 태풍 카눈의 8일 기준 현재 위력, 강입니다.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. 12일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. 지난 7월 극한호우로 큰 수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 상황인데 철저한 태풍 대비가 필요합니다.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.